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조리기능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리사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는 무엇이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살고 미래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하고 막중한 사람이며 직업입니다. 음식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명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음식을 다루는 조리사의 직업은 추후에도 매우 소중히 여기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리사의 미래는 그래서 밝습니다. 제가 70년도 일할 때만 해도 조리사의 직업이 하류층이었다면 지금은 중상류층에 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함께 가는데 선진국의 예를 봐도 선진국의 조리사들은 대우가 매우 좋습니다. 조리사는 요리를 배울 때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이런 걸 배우는데 특히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생관리 또는 주방설비 등 여러 가지 배우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문 학교나 대학이나 전문 고등학교에 간다면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겠지요. 1학년 1학기 때는 기출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 가서는 전공을 배우게 되고 이 커리큘럼은 각 학교 학과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3, 4학년 과정이 있다면 여기에 더 심화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식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양식 기능사, 산업기사, 불란서 코스 요리, 이태리 요리, 분자 요리, 대외 작품 요리, 제과 제빵 뭐 이런 것들을 배우죠. 과일 조각도 배웁니다. 궁중 요리, 한식 요리는 궁중 요리, 한식 기능사, 산업기사, 코스 요리, 병과 등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고 일식 기능사, 일식 산업기사, 퓨전 일식, 사시미, 버거 요리 등 중식은 중식 기능사, 중식 산업기사, 중식은 그 지역마다의 요리, 그 다음에 창업 요리 또는 푸드 스타일리스팅, 공통 과목은 이론도 배워야 되죠. 이 또한은 학교마다 운영하는 커리큘럼이 약간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기초는 모두 다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조리는 재밌고 행복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만들고 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처리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먹고 나서 치워야 된다는 또 다른 작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간단히 말해서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잘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리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리 기능사, 최고 밑단계죠.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 제가 제빵. 그 윗단계가 조리 산업기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 그 다음에 조리 기능장. 조리 기능장은 국가 시험에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외에 식품 산업기사라든지 위생사 자격증도 있고, 또 민간 자격증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저한테 묻더군요. 자격증은 몇 개나 취득해야 됩니까? 자격증은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데 취업을 하려면 하나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이력서를 쓰거나 지원할 때좀 떳떳하고 잘 되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리 관련 자격증입니다. 저는 참고로 양식, 제빵, 직업 능력 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그 다음에 기능장, 위생사 자격증, 이렇게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한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조리사를 오래 하다 보면 노동부에 신청해서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면 훈련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 2급, 1급이 있는데 저는 참고로 1급까지 있습니다. 조리사로 인해서 파생되는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리사를 오래 하다 보면 주방장이 될 수 있고 조리 교수도 될 수 있고 원장도 될 수 있고 시간 강사도 할 수 있고 자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메뉴 개발, 그 다음에 푸드 테라피, 컨설팅, 방송인, 주방 설계사, 맛평가사,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생 직업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현장 취업을 해서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이건 이제 참고로 보라고 제가 현장 경험을 보여줍니다. 하얏트 호텔에서 근무했던 건데 현장 경험이 좋은 건 뭐냐면 많은 요리를 접하고 연구하고 손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대회도 나가고 해외도 가고 방송도 출연하고 책도 씁니다. 구체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제가 수상했던 것들입니다. 상금도 많이 더 탔습니다. 요리대에 출전하기 위해서 메뉴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상장도 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출전자에서 심사위원이 되고 조리기능사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간들이 조리기능사 감독이 되고 기능장 감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제대회 심사증도 받아서 심사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직장에서 해외도 보내줍니다. 물론 자기 돈을 들여서 연수도 갈 수 있지만 해외에서 보내주는 걸로 간다면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해외를 가면 좋은 것들이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새로운 요리를 접하고 배우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에서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도 해가고 또 방송 출연도 하고 제가 TV를 여러 군데 나왔는데 KBS, SBS, 스펀지, MBC, OBS는 한 2년 동안 방송 출연했습니다. 컨설팅은 뭐냐면 조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음식점을 오픈한다면 경험이 없을 경우 저 같은 사람에게 의뢰해서 업장을 오픈하거나 메뉴를 지원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컨설팅한다고 합니다. 실용신화는 뭐냐면 음식을 특허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참고로 특허냈던 것들입니다. 조리사는 봉사를 하기 좋고 또 봉사를 해야지요. 봉사하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관리해야 되는데 1학년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기를 철저히 다지셔야 되고 1학년 때 가업점은 자격증 하나 정도를 취득해 주는 게 좋습니다. 2학년 때는 취업 준비를 하고 산학실습도 가고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현장을 가기 전 단계로 많은 요리를 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취업처는 어디냐면 물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겠지만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특급 호텔, 한식일식, 양식일식, 중식 유명 기업 외식업체, 여러분이 알다시피 LG, CJ, 불문, 에버랜드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어디를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조리사를 한다면 어떤 요리를 하고 어디로 가서 몇 년을 어떻게 할지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취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신이 조리를 선택했다면 그 조리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모든 일이 인간관계에 좋아야 되겠지만 특히 조리는 함께 만들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를 하나 정도 가지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2의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리는 계속되는 경쟁과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 만들고 도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에 적어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 아니 사라진다 해도 좀 시간이 걸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적성에 맞아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조리 직업을 선택한다면 이 열 가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가장 즐거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보람 있는 일인가? 내가 하려는 일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일인가? 내가 하려는 일이 타인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일인가? 나의 신념이 꺾이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인가? 고독과 시련을 이겨낼 자신이 있는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직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거기서 배우고 그 안에서 멘토를 만나고 거기서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 자신일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을 잘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